자, 다음은 이제 선수학습 및 학습 대상인데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 이제 HTML, 이제 기초 문법이나 CSS, 뭐 선택자, 자, 이런 거 사용하는 것들, 그쵸?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강의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네, 학습을, 좀 먼저 하고, 이 강의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이런 부분, 그렇죠? HTML, CSS,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가 좀안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시면, 네, 해당 관련된 어떤 과정의 어떤 입문 동영상이나 또는 뭐 얇은 입문서 같은 거,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이렇게 이 강의를 이제 좀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 문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네, 기본적인 어떤 뭐 제어문, 뭐, 반복문,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건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여러 이제, 뭐 함수들, 이제 메서드들, 자, 이런 사용법들,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만 이제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더그 새롭게 이제 문법이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이제 그런 어떤 모던 자바스크립트 파트도 있는데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초 문법의 이제 의미는 이제 전통적인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있어 왔는데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이제 문법,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최근에 좀더 뭐예요? 문법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문법. 네, 그런 거를 이제 모던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 모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어떤 문법적인 어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네, 좀 이제 알고 있는 게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던 자바스크립트, 네, 흔히 이제 ES6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자, 이 모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뭐좀 문법 나는 좀 공부했다. 근데, 자, ES6 관련해서 이제 모든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어떤 문법은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요거를 조금 별도의 시간을 내서 좀 공부를, 요 관련된 어떤 이제 문법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이제 또 문법들이 있는데 이 관련된 어떤 모던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문법들 좀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자바스크립트만 좀 공부를 해봤고 자 요거는 들어는 봤는데 공부를 해본 적은 전혀 없다 하시면은 요 관련된 이제 문법들 뭐 얇은 이제 입문서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제 문법 위주로 네 이렇게 한번 좀 훑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써 있는데, 자, 어찌됐건, 너무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법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얇은 이제 입문서 같은 거, 이제 문법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 좋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으로 친다면은, 뭐 자바스크립트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 한 60점 정도? 그러니까 낙제 받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맞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문법 정도의 어떤 네, 공부를 좀 이제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노드.js가 이제 어차피 이제 자바스크립트 베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별도로 뭐예요? 계속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아, 이런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같이 이제 드리니까요. 네, 지금 우리 이제 노드.js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만약에 너무 안돼 있으면은 이제 기초 문법, 그리고 모든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이제 문법 정도 이렇게 훑어보는, 네, 며칠, 뭐 한, 뭐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뭐 이런 것을 좀 정리해보는, 네,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해보시라는 얘기고, 너무 많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노드.js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자동화되어 있고 또그 안에서 어떤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이제 문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문법 정도만 이제 알고 있어도
다 우리가 Node.js를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어떤 심화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법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심화된 이제 문법들의 어떤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필요하면은 중간에서 또 별도의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심화된 어떤 문법 또 이제 또 많은 어떤 자바스크립트의 많은 어떤 내용들을 꼭 공부해야지만 자 노드JS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이제 환경인데요. 자본 과정에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자 필수 이제 프로그램이 자이 정도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노드JS만 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만 기본적으로 자 다운받아갖고 자내 PC에 자 이제 그 설치를 자 해주시면은 바로 뭐예요? 노드JS를 이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코드와 같은 자 이런 어떤 편집기 자 에디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번 강의에서는 뭐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강의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그또 자주 제가 잘 사용하는 이제 노트패드 이제 뿔뿔이라는 이제 그런 에디터도 가끔 이제 사용하는데 어찌됐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꼭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 이제 사용하는 에디터 그대로 네, 그대로 이제 같이 코드를 따라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에디터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하니까요. 네, 이 정도만 있으면은 바로, 자, 우리 이제 노드JS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이 정도만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은 또 이제 강의 내에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필요한 어떤 모듈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네, 과정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 듣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네,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습 환경. 자, 에디터 관련해서 제가 좀 간략히 이렇게 좀몇개 이제 적어 놓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것들도 있고 뭐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이제 하실 텐데 간략하게 에디터 관련해서 이렇게 좀한 말씀 이제 더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사용하는 것들이 크게 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이제 노트패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자 OS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된 편집기. 그렇죠? 다 알죠? 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한다든지 그러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름에서 이렇게 조금 이름을 따와서 이제 노트패드인지 뿔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설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해당 노트패드인지 뿔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 그냥 그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냥 압축 풀어가지고 바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설치할 필요도 없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노트패드 뿔뿔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바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파이썬을 공부할 수도 있고 뭐 자바스크립트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리액트, 뷰, 뭐 스벨트 이런 것들 대부분을 뭐요? 얘도 다 얘를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어요. 자바나 C샵도 얘를 가지고 이제 공부할 수 있고요. 우리 흔히 뭐 자바나 이런 것도 공부할 때는 뭐 인텔리제이나 그쵸? 뭐 이클립스 자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툴을 사용해야지만 내가 자바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모든 자바책이 다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를 가지고 이제 책 같은 것도 다돼 있으니까 노트패드 뿔뿔을 가지고 자바책을 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을 공부할 때는 이런 순수 이런 어떤 에디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는 회사에 취업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이제 문법을 공부하거나 할 때는 노트패드 뿔뿔이나 또는 뭐야 자바나 C#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가지고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에디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법 자체에 치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보자들이 문법을 잘 익히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덜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제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냥 불편함이 뭐예요? 더욱더 뭐예요? 초보자들이 문법을 내가 확실하게 좀더 타이핑 치면서 이제 마스터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클립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이핑을 안 하게 되고, 그렇죠? 초보자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물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 이제 그 실무 어떤 이제 업무를 우리 이제 추진할 때는 자 이런 거 사용하면 좀안 되겠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인 툴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찌됐건 제 말의 이제 의미, 의도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실 것이고, 어찌됐건 다양한 에디터가 있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아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요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다음에 뭐 이밋 기능도 이제 내장이 돼 있고,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만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그 노트패드 뿔뿔에 비해서 조금 이제 무겁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얘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뭐 PC가 좀 오래된 PC가 아닌 경우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렇게 이제 무겁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만약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 PC가 조금 이제 옛날 오래된 PC 한 5년 전 PC라고 한다면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텐데, 어찌되건 이 노트패드 뿔뿔이 워낙 그 가볍고 빠른 그 에디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이제 얘 쓰다가 갑자기 얘를 쓰면은 약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되건 이두 개를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이두 개를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둘다 이제 무료로 다그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톰도 이제 무료죠. 네. 뭐 아톰도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에디터이고, 에디트 플러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선 참 많이 사용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또 인기를 또 이제 얻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 이게 어찌되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료화된 것 같은데 어찌되건 에디트 플러스 요즘에는 좀잘안 쓰죠. 근데 네. 요즘에는 잘안 쓰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네 어찌됐건 크게 봤을 때는 자 노트패드 뿔뿔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 어찌됐건 꼭그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공부할 때만 그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자바라든지 그 다음에 뭐 C샵 이런 어떤 컴파일러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문법을 공부할 때 사용하시면은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그 이제 문법적인 어떤 공부를 마스터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그 내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하나씩 타이핑 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좋은 네 그런 어떤 이제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툴에서 뭐 자바면 자바, 파이썬이면 파이썬, 뭐 스크립트, 뭐 그다음에 뭐 리액트 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에디터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네, 공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이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도 좋은 어떤 그 선택 중에 하나가 이제 될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의 에디터에서 이제 공부하지 않게 된다면 자바를 공부할 때는 이클립스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C샵을 공부할 때는 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공부할 때는 뭐 파이참 같은 또 그런 또 에디터가 있어요. 파이썬 쪽에는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아나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실행을 해서 이제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뭐다 에디터 공그 해당 언어에 이제 맞는 에디터를 가지고 이제 그 문법을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뭐예요?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 에디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떤 노트패드 뿔뿔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문법적인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어때요? 그렇죠? 다양한 언어를 하나의 에디터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는 네, 여러분들이 실무에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필요에 맞는 그런 이제 에디터, 전문적인 에디터를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